유진 씨가 사랑하는 할머니 손맛은 과연 어떨까? 호박꼬지로 기름을 두른 가마솥 뚜껑에 배추잎 몇 장과 부추를 얹고 메밀 반죽을 둘러서 부치면 할머니표 배추 메밀전 완성! 정선에서 많이 나는 곤드레 나무를 볶아 갓 지은 밥 위에 얹어 살살 섞어주면 강원도의 별미 곤드레 밥이 뚝딱. 거기에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에다 정성스러운 반찬들까지 더해 푸짐한 한 상이 차려졌다. 이거야말로 진짜 할머니 밥상이다. 아이고 이렇게 아유, 귀하게 고맙고 감사합니다.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. 네, 드세요. 저희가 맨날 프로에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,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인데 진짜로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으로. 네. 곤드레 밥 이거 정말 야, 귀한 거다. 이걸 넣어야 되죠. 이거 넣어도 되고 이거 조금 넣으셔도 되고 뭐. 아, 입맛대로 넣으세요. 입맛대로 넣으시면 돼요. 자, 자 까발. 아, 야. 이게 또 강원도에 가면 곤드레 밥은 꼭 먹어봐야 한다는데 운 좋게도 집에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제대로 된 곤드레 밥을 맛본다. 진짜 건강한 음식들이다. 저는 많이 먹었어요 이런 거를. 근데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 음식 같이 한다. 아 그걸요? 아니 거칠게 안 하고. 아 부드럽게요. 굉장히 이거 봐봐. 이거 채 썬 거 봐봐. 이거 채 이거 젊은 사람 이렇게 못 썰어. 썰기 힘들어. 근데 젊은 사람들 스타일에 맞게. 그러시니까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. 이 찌개도 기가 막히다. 할머니도 많이 닮았구나. 할머니 딱 닮았네. 어? 맞아요. 할머니 닮았어요. 할머니 또 신식이래요. 할머니는 햄버거, 타코야키 뭐 이런 거 좋아하세요. 맨날 이런 거 먹는 거는 저 치다도 안 봐요. 나 곤드레 밥 안 먹어. 저 저기 저 막 저 나와라.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. 드디어 신식이래요. 야 반전이다 반전이야. 오늘은 또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네. 먹을 때 너무 좋네. 야, 참 좋네요. 자 할머니 건강하시고 할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네. 할머니의 건강을 위하여 막 올라가네. 막 올라가. 유진 씨가 가진 건강한 에너지의 원천은 할머니의 사랑에서 나온 것 같다. 그리고 그 힘으로 소리꾼 유진 씨의 아리랑은 더 빛을 발할 것이다.